꽃가루를 날려 복즙을 더 크게 터뜨려 감동과 사연 핫한 신청곡과 함께 이 봄날 제대로 복죽 터뜨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뮤직캠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어 제 15사단 장병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DMZ 정중앙을 사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수호하는 제 15사단 번개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함께 승리하는 제 15사단 번개여단에서 공보정원 임무를 맡고 있는 대위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번개여단, 이름부터 신속 정화, 그리고 초등 레벨의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번개여단은 지옥표여단입니다. 사단이 맡고 있는 전방지역을 표현할 때 저희는 DMZ 정중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번개여단의 임무를 소개할 때는 대한민국 최전방 DMZ 정중앙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덕분에 번개처럼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작전을 종결하고 대응하는 번개여단이라는 애칭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 멋집니다. 아니, 거기다가 그 부대 마크에도 번개가 있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부대 마크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자면 네. 마크 속 백호는 중부전선 정중앙을 수호하는 백호를 상징하고 네? 그리고 양쪽의 번개는 GOP 부대의 상징인 말씀드린 신속 정확한 상황 종결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 안에는 무궁화가 있는데요. 네. 그 무궁화는 우리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호가 보름달 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보름달은 국가 부대의 번영 의미합니다. 오, 멋집니다. 마크가요. 의미가 다 있어.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 보따리가 아주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 웰컴송부터 듣고 가야죠. 맞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죠. 트와이스가 컴백과 함께 빌보드 200 2위에 랭크되면서 K-POP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Set Me Free 함께 들어볼까요? 뮤비 플레이. 상관없어 지금 이 감정이 순간이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맘 숨기긴 싫어 니가 끝이 날 자유롭게 만들잖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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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일식하지 말고 날 안아줘 더는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어 모든 걸 가로 with you 이 사랑 널 끊어 fade out gonna set me, set me 상관없어 yeah, yeah. 가둔 시선 따윈 이미 out of sight 지금 우린 내가 꿈꿔왔던 그대로 눈앞에 그려진 완벽한 fantas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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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신경 쓰지 말고 날 안아줘 너는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제15사단 번개여단 장병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네? 우리 번개여단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면 어떨까요? 이 번개여단 하면 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창설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 여단은 1952년 네. 연대로 창설되었고 강원도 양양군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는 여단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군요. 6.25 전쟁 당시에 많은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여단 같은 경우에는 53년도 6월 2일 3월 고지 전투 네. 그리고 7월 17일 339 고지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네. 이 외에도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적군산지구 전투 전적비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적군산지구 전투는 에티오피아 대대와 미 7사단이 2차에 걸친 중공과의 결전 끝에 고지를 지켜낸 전투입니다. 네. 특히 에티오피아 대대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지금도 이날의 헌신을 기려서 우리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이럴 때마다 혈맹국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또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또 잊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병으로 전황이 바뀌는 것처럼 혼란한 전황을 뒤집는 한 발의 총성도 있습니다. 이번 셀프캠의 주인공이 베일에 쌓인 저격반의 모습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슬 15사단 적근산대대 병장 유일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실제 저격벽을 영화에서나 게임에서처럼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맞아요. 영화나 게임은 혼자 그렇죠. 다니죠, 이렇게. 그렇죠. 스나이퍼들. 맞아요. 네. 단 한 발의 총알로 전황을 뒤집는 저격조는 사실 저격수와 저격관측병 2인 1조로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저격수 옆에서 관측병을 통해 적의 거리를 확인하고 풍속을 계산해 백발백중의 확률을 높이는 저격관측병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격관측병이면 관측 장비만 잘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K-14 저격수 총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저격조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럼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임무 수행할 때는 딜리슈트를 입고 미동 없이 오랜 시간 있어야 합니다. 전 최대 딜리슈트를 입고 24시간 동안 내복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입고서 24시간을 했다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야. 그때가 지난 10월 호흡훈련 때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너무 추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남은 군생활 잘 마치셔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이미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맞아요.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격 관측병은 관측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리 임무를 수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저격 관측병 역시 사격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다 보니까 용사들도 간부 수준 그 이상으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투에 최적화된 전투용 관군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역시 번개 여단입니다. 이름에 딱 맞는 신속 대응. 빠른 작전 종결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대리를 딱 바로 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설명드리면은 네. 우리 여단에서는 전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사라고 해서 간부의 지시가 있어야만 액션을 하는 용사가 아니라 용사 스스로도 전술적으로 판단하고 비상시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생각하는 MC로 거듭나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PD의 콜이 없어도 신청곡을 소개하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권한을 주신다면요 뭐 신청곡 그냥 제 맘대로 틉니다. 틀어버려. 보아의 넘버원. 보아의 넘버원. 아니 노래는 좋고 정말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 너무 많이 해서 신청곡을 들어봐야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럼 유일웅 병장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가만히 밤하늘을 또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났게 yeah.
나른하게 다가와 추억 널 집에 데려다 줬던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 넌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아마 추억들은 나를 거라고 생각했었지 너와 같을까 되뇌어보지만 감히 주인공은 뮤캠을 통해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데 저요? 예. 과연 누구고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뮤캠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셀프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유일홍 병장님이자 제 친형입니다. 어? 아, 이번 나오셨네요. 나왔잖아요. 저는 직계가족병으로 친형이 있는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또 유일웅 병장이 군생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알려줘서 군생활 하는데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으면 또 직계가족병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회에 있을 때 안 친하면은 다른 군대 가지 군대에서까지 형 봐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지긋지긋해 네. 이러면 사이가 좋은 거지. 저도 제가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착하고 귀여운 제 동생을 부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가족일 때는 못 봤던 동생의 다양한 점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내성적인 아이여서 제가 평소 걱정을 많이 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동생이 선후임과 잘 지내고 전우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참 대견했습니다. 전 다 좋은 것뿐이었는데 혹시 유치형 일병은 형이 같은 부대라서 싫었던 점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형 호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형이라 부르고 반말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존댓말도 쓰고 유일웅 병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그런 점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그나마 좀 이제 일병 달았으니까 좀 위에 붙었을 텐데. 맞습니다. 형,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너무 부럽다. 나도 곧 나갈 테니까 앞으로 남은 2개월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평소에 너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걸 잘 알아서 그렇기에 걱정하지 말고 저역방 간부님들, 중대장님, 대대장님까지 전부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고생을 잘 마무리해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자. 알겠어. 멋집니다. 야, 보면 제가 다 훈훈해요. 네. 어쩜 이렇게 우애가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 살 터울 형제라고 하는데 연년생이면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혹시 일부러 직계가족병 신청하게 만든 거 아닐까요? 나만 고생할 수 있어. 너도 왜? 너도 한번 당해봐. 아유, 농담입니다. 유일웅 병장과 유차웅 일병, 정말 보기 드문 사이 좋은 형제라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늘 형제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전방부대라 힘들 거라는 주변의 얘기에도 형이 있으면은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의지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네.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요 직계가족병 사연을 종종 셀프캠을 통해 소개를 하는데 이런 직계가족병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형이 전역한 후에 형이 근무했던 곳으로 오는 인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직계가족병 제도라는 것에서 또 의미가 있지만 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곳이 최전방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나의 가족이 임무 수행했던 곳에서 임무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전방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부심을 이어서 갖고 지원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의미가 깊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부대 차원에서도 큰 자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부대의 명성이 이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형과 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긍심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여단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부대 차원에서도 더 장병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전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와. 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긍지와 자부심이라니 너무 멋집니다. 그럼 여기서요 두 형제의 신청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괜찮아 네 마음속에 가득 쌓인다 전부 다 털어봐 Just the end, 뒤나 뒤가도
문득 불안할 때 네 곁에 있는 나를 기억해. 여기에서 끝인 줄 아셨죠? 이번에는요, 직계가족병 받고 더블로 동방이 때 갑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눈을 의심하게 될지도 몰라요. 요즘 피곤한가? 왜 한 사람이 두 명으로 보이지? 이렇게 말이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승. 뭐야? 안녕하십니까, 7중대 상병 김남욱입니다. 상병 김남주입니다. 똑같아. 여러분은 평소에 미세한 차이를 잘 찾아내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일란성 쌍둥이로 동반 입대를 했기 때문에 주변 전문들이 빨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가운데 거울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르네. 따라서 전우들이 저희 둘의 미묘한 차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것처럼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바로 최전방에서 GOP 영상 감시병으로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 똑같은 화면 속에서 미세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8개나 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영상 감시병이 집중할 수 있는 30분을 기준으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화면 속에서 작은 이상 움직임을 포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김남욱 상병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물을 따라가면서 이상한 점이 있나 확인하고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전방의 경계가 내 눈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기질 부사관으로 6개월 더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임층이었을 때는 좋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선임층이 되고 나서 더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능력을 나라를 위해 더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쌍둥이 1위로 입대도 함께 했으니 전역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김남주 상병과 군생활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챙겨주시는 간부님들께 감사합니다. 7중대 파이팅! 야! 야, 정말 멋진 형제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라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을 더 복무하기로 결정했다니 대단합니다. 게다가요, 입대도 함께 했으니까 전역도 함께 하겠다면서 임기제 부사관 시청도 함께 했어요. 이 의리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진짜 헷갈릴 만도 한 게 같이 있을 때는 확실히 다른 걸 알겠어요. 근데 맞아. 한 명 따로 있으면은 요거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요거를. 만약에 성격이 저처럼 좀 개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더 헷갈리게 만들 거야. 후임병들 장난치려고. 이름 막 바꿔서 얘기하고. 명체 바꿔서 달고. 아유, 진짜 여운 씨. 그래서요, 이거 정말 함께 생활하는 전우들이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따로 만들었대요. 뭐죠? 아니 지금 그리고 봤을 때. 안경테도 똑같고요. 명찰을 딱 확인하지 않는 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제 알려주시죠. 네. 네. 바로 입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옛날 사람. 1분 형인 김남욱 상병은 입술 위에 점이 있고 네네. 그리고 동생인 김남주 상병은 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네. 이럴 수가. 근데
아, 이런 거면은 진짜 좀 구분 확실히 되겠다. 그러니까요. 예. 외워야지 이제 후임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계속 아, 점 어. 이렇게. 와. 아, 그런데 8개의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이 윕스리의 점처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게 바로 GOP 영상 감시병의 임무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 네, 맞습니다. GOP 영상 감시병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을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특히 모든 상황 조치의 스타트가 이렇게 감시, 이렇게 GOP 영상 감시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365일 항상 끼어있는 부대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임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남주, 김남옥 상병도 얘기해줬지만 움직임이 많은 화면도 아니고 그쵸. 비슷한 화면 속에서 이 작은 이상 움직임을 찾아내는 게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다 해서 AI로 영상을 감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다양한 과학화 장비들이 도입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네네.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용사들의 그런 운영관의 교육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의리로 똘똘 뭉친 형제 앞에 펼쳐질 군생활 2막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음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보고만 있어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신기해 하루가 지나갈수록 널 향한 나의 맘은 더 깊어지고 있어 지금 이 노래가 또 다른 사람 노래 같을 수 있어 Yeah I know 뭔가 있는 것 같아 yeah. 안다면 알려줘 없다면 지어줘 So what is beautiful feel 이 아름다운 느낌 너와 같은 하늘 아래에 숨 쉬는 매 순간이 Melody.
여러분들은 지금 뮤직캠프 제15사단 번개여단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카츄. 자, 여운 씨는 군 생활 할 때 어디서 좀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이랑 근무를 좀 많이 했어요. 전 사단 정보병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부대원들 간의 어떤 다 같이 할 수 있는 단합 같은 그런 시간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투 체육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축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재밌는 추억이 있으시고. 네네. 자, 이번 셀프캠 주인공은 소소한 즐거움을 만들어가며 아주 알찬 군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즐거움들일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사단 38여단 3대대 일병 이주영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군 생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요즘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스미스 머신 등 새로운 신상 기구들이 저희 체력 단련실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덕분에 운동할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게다가 신상 운동 기구들이 들어온 이유가 몇 달 전 저희 군단에서 개최한 얼음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 상품으로 받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얼음 축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빙판에서 하키 퍽으로 하는 축구입니다. 강원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야, 오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거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당시 상품이 우승은 3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준우승은 2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였습니다. 덕분에 다들 완전 제대로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휴가로 인해 선수로서 참여는 할 수 없었지만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소한 즐거움이라면 저는 연등 시간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개발 비용으로 구매한 서적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가 경제학과를 준비한 채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경제 감각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에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 군 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야, 진짜 이 자기 시간을 뭐 한치 후퇴로 쓰는 법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뮤캠을 통해 자기개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아직도 자기개발 비용 신청 안 한 용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은행에 숨은 돈 찾기처럼 찾아야 된다니까. 예, 나도 모르게 돈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얼음 축구대회. 와, 장면만 들어도 강원도답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대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역 자체가 연도차 50도 이상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판에 겨울을 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동계 스포츠 저희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네네. 그 동계 스포츠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얼음 축구입니다. 와. 그래서 장병들의 호응도 매우 좋고 동계 체육대회에서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네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얼음 축구 이외에도 썰매도 타고 네. 그리고 겨울철에 포장마차의 단짝인 네. 붕어빵과 야. 오뎅탕을 야. 만들어 먹으면서 붕세권이네. 네. 맞습니다. 붕세권화 시키고 있으면서 네네. 장병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전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할 땐 확실히 하고 놀 땐 확실히 놀고 이러면 더 사진작도 되고 뭔가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용사들의 이런 군생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단의 전투력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군생활에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장병들에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퀀텀점프라는 말을 아시나요? 퀀텀점프는 일단 점프니까 뭐 뛰는 네 배로 거고 뛴다? 뭐 퀀텀 점프. 이게 원래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씩이 아니라 이렇게 도약한다는 대도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대도약해서 싸워서 압도적으로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군대다운 군대 그리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훈련만큼이나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개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부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퀀텀 점프 또 새로 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도약.
그래서 개인의 취미가 부대의 전력이 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대 내에는 크고 작은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동아리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각자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러한 동아리가 전투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발전한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 바로 우리 여단의 드론 동아리인 썬더볼트입니다. 썬더볼트 드론 동아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를 위해서 모였다가 이제는 네. 이 드론을 통해서 어떻게 전장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는 그런 연구 동아리로 발전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짱입니다, 진짜. 와, 그 취미마저도. 취미마저도 우리 부대에 전력이 될 수 있게 예. 고민하고 연구하고 와. 야 진짜 리스펙입니다. 예. 나중에 그 취직도 항상 전역 후 취직을 걱정하세요. 아니. 그럼 정대비가 추천하는 소중한 군생활을 위한 자기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학 공부입니다. 어학 공부. 그렇죠. 어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된 그 자기 개발 비용을 이용해서 그런 어학 성적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군인 신분일 때만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기검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체력 단련입니다. 아~ 체력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예. 야, 그렇습니다. 자격 어학 공부, 자격증, 체력 단련. 좋아요. 이건요, 용사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자기개발입니다. 맞습니다. 아, 고개가 네. 떨궈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정대인은 좀 어때요? 지금 추천한 것들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 솔직히 몇 개 정도 돼요? 바로 이렇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저희 부대가 민과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 영화 공부하시고 빨강이 파랑이 나고 그러니까. 네. 요거 요거 장난치려고 시동을 건 건데 요거 본전도 못 찾았어. 아, 아닙니다. 너너너너너너. 그건 오해고요. 이 분위기 빨리 넘기기 위해서 네. 음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의 소소하고 행복한 자기 개발을 응원하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여기 봐봐. 아, 야, 왜 찍어? Can never get enough. Never ending circles. Can't get you on my mind. 올라
이번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두세 번 정도는 좌절을 경험해 봐야 눈물 싹 닦고 또 도전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많이 울어봤나 봐요. 어제도 울었어요. 아, 네. 어제도요? 네. 왜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그럴 땐 조금 약을 좀 드셔보세요. 영양제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대위는 어때요? 저는 조금 이야기 꺼내기가 부끄럽긴 한데 네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생도 시절에 이렇게 체력이나 아니면 내무 생활에 적응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네. 군에 가서 이렇게 명함 내밀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처음부터 군인의 꿈을 갖고 이곳에 오게 됐군요. 멋집니다. 이번 셀프캠 주인공은요 꿈을 향해 걸어온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필승! 저는 15사단 38여단 3대대에서 통신병으로 임무 수행 중인 병장 장민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키가 크지 않아 꿈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폭풍 성장으로 인해 키가 185로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크게 된 비결이 있다면 아마 배드민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냥 배드민턴으로 장난으로 치다가 저를 눈여겨본 감독님이 스카우터를 해주셔서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을 했고 공중에서 하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키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운동을 하면서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맞아, 점프를 많이 뛰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부상 때문에 배드민턴 선수로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모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어서 주변에서 이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모델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라서 정말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델이 한 꿈을 잠시 접게 되었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꿈을 이루는데 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안에서 소중한 인형을 만났습니다. 군대 안에서 저랑 같이 똑같은 관심 분야인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나가면 이제 동반 사업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 꾸려나가시길 꿈을 향한 여정 앞에 참 난관도 많겠지만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도전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야, 의외의 인연이 같은 부대 안에 있었군요. 네. 그게 온 우주가 장민수 이 병장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네네. 과정만 있을 뿐. 정말 진부하다. 군대에서 본 책에서 나왔거든요. 아. 그때 귀여워. 저희도요 장민수 병장의 꿈을 응원하면서 런웨이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대희는 큰 고난은 없었다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꿈을 이룬 뒤에 뭔가 현실에 부딪혀서 네. 좀 낙담을 하거나 실망을 한 적 있었나요?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인이라는 꿈이 영예롭고 멋지기도 하지만 네네. 그만큼 군인으로서 책임과 희생이 좀 따르기도 하는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들다는 그 초심을 도대체 어디서 찾은 거예요? 저도 좀 찾게. 지금 부대에서 네.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장병 대부분이 갓 20살을 넘은 이렇게 젊은 장병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젊은 장병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늘 묵묵하게 근무를 해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군인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동경했던 자긍심과 자부심을 좀 되새길 수 있으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네.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사들도요. 그리고 늘 초심의 마음으로 임하는 정대위도 멋집니다. 네. 그런데요. 정대위가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관련 뉴스 소식을 통해서 많이 불안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저희 장병들은 상하동력 자승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상하동력 자승이라는 말은 상관과 부하가 같은 목표를 가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손자병법의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중앙을 사수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간부 용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결전태세로 이렇게 데뷔해 나가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든든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네. 여기서 우리 모두 힘내자고 응원의 노래 선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민수 병장이 대한민국 모두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을 보내줬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네 맘에서 뜨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벌써 뮤직캠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 15사단과 함께한 2주가 이렇게 후딱 가버렸어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시간이 매우 의미가 있었고 뜻깊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최전방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장병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네. 뮤직캠프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뜻깊고 네네. 그리고 전방 장병들이 이 프로그램을 두고두고 돌려보면서 많은 응원의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보면서 아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나도 같아요. 나도 정중앙에 서고 싶다. 지키고 싶다. 내가 센터다. 자부심.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멋진 이야기 셀프캠에 담아준 제15사단 번개여단 장병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정해진 대위가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네. 저는 태연의 해피 노래를 청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교차 50도가 나는 전방에 아. 겨울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봄이 다가왔고 슬슬 따뜻해지고 있는데 네. 장병들이 이 해피 노래 듣고 다 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전우에 싸우면서 끈끈하고 소중한 군생활 안전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시죠? 뮤직캠프는 장병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뮤캠에서 꼭 듣고 싶은 나만의 차트가 있다면 이 아래의 주소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선정된 장병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정해진 대위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Kiss me baby baby 너만의 온도